안녕하십니까. 돌똥사냥꾼 화이트샥입니다. 아, 지난번 대마도 낚시여행에서는 이렇다 할 조과가 없어서 기상이 받쳐주지를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손맛 영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미련을 담아 오늘 또 출조를 계획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기상이 썩 좋지는 않고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는데 이번 여정은 약 7박 8일 일단 먼저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지인들도 좀 만나고 내일 새벽 대마도로 입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들어가가지고 뭐 안 좋을 때는 뭐 낚시를 제대로 못하겠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서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부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렛츠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체크인 간단히 마치고서 저녁 시간에 여기 부산 쪽에 있는 대마도 낚시하면서 만났던 지인들 낚시 얘기하면서 간단한 저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상현아. 부산 좋다. 뭐 먹으러 갈까? 깨금발 가시죠. 깨금발 맛집. 깨금발? 예. 거기 뭐 그 대마도 오신 그 윤 사장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야, 그러면 너 오늘 형 이거 채널에 너 TV 나오는 건데. 아, 야, 긴장해야 되겠다 너. 여기. 아, 깨금발. 여기야? 네. 오, 깨금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손님 많은데. 야, 뭐 먹을까? 여기 뭐, 다 맛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야, 근데 나 형은 처음 와봤는데, 그래도. 에이, 다 먹자, 다. 처음 와봤으니까, 모를 때는 위에서부터 한 가지씩 다. 위에서부터 주고 싶은 대로 한 가지씩 다 일단 줘보세요.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추가는 차후에. 네? 먹어보자. 상현아, 여기, 어우, 기본 뭐 반찬부터 뭐 깔끔하고 좋다야.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글쎄, 정갈하니 좋은데? 야, 홍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야, 오늘. 우리 액체는 사콜 주세요. 사콜. 저 사콜. 야야, 살살 잘 따로라. 야, 이거 너무 많이 주지 마. 조금만 줘. 나 이거 취야. 취하십시오, 너.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우리 이쁜 조카가 갖다 주니까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얼른 얼른 올려봐. 야, 배고파 죽겄다, 야. 자, 갈비살부터. 이야, 이야,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요? 예. 자, 좋은 세상이네. 하이쿠. 어마어마하구먼. 야, 상현아, 이거 가는 것 같아, 야. 아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요? 아우, 아우, 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야. 먹어봐야지. 야, 살살 녹는다, 얘. 이읍저도 먹었다, 야. 기가 막히냐? 아이고, 이것도 뭐예요? 서비스요? 참네. 인연이 좋긴 좋구먼. 계란찜도 서비스 주는 애. 자.
아니 그나저나 뭐 나왔다고 이건 나만 서비스 주면 어떡해야. 나 얘기하고서 오는 손님들 서비스를 줘야지. 이거 보시고 오면 반창도 먹어봐야지. 안창도 괜찮은데? 아 참 그리고 이거 계란찜 나 준 거는 고마운데 내 애기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이거 계란찜 완탕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요 조카? 들으셨쥬? 야 상현아 얼른 먹어. 지금 이은경 분도 안주셨으니까 저 상현 분도 다 드시고. 야 나 몇 개 먹도 안 왔어. 뭐 솔직히 너도 먹었잖아. 아니 생살이 생살 생고기. 아니 이거 좀 조금 더 덜아 이거는. 가브리살인가 보다. 아이고 사콜 한잔 해야지. 아, 여기는 없는 게 없다. 껍데기도 있다 껍데기. 야 얹어봐 껍데기도 하나 좀. 야 껍데기도 이거 바삭하게 구우면 맛있는 게 원래. 아 건배해야죠. 깨금발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 완샷의 이름으로. 야 상현아 이거 껍데기도 만만한 맛이 아니다 얘. 아 진짜 배불러다. 너무 많이 먹었다. 와 사콜에 취했어 취했어. 여기요. 와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네. 진짜로 맛있어서 명함 있어요? 어, 네. 명함 하나 주세요. 네. 네. 이왕 홍보해 주는 거 우리 조카 장사 잘 되라고 제대로 해줘야지. 드론샷까지 깨금빨. 야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나왔네. 하이라이트 나왔어. 야 이거 뭐 남들은 술밥이라는데 이거. 야 한 그릇 제대로 퍼봐라 상현아. 아이고 어마어마하다 야. 이게 뭘로 끓인겨? 한우 사골. 한우? 네. 드셔보십시오. 땡큐 베리 감사. 아 진짜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다. 배가 없어. 여기 깨금빨에 오시면 낯가리는 사장님과 산적가치가 생긴 사장님과 미모의 사모님 아까 저랑 정담을 나누던 저 조카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손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아 오늘은 이상으로 대마도 낚시여행에서 인연이 되었던 지인의 매장 그 부산진역에 부산역 옆에 부산진역 그 근처에 깨금발이라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구이집. 아 오늘 먹어보니까 맛도 있었고 그 낚시라는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웃고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 새벽에 이제 대마도를 입도를 해서 다음에는 갯바위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마도에서 뵙겠습니다. 바다가 쳐는 대로.